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 이론과 작법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그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내릴 수는 없겠지만 작법의 효용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드는 비유는 지도입니다. 지도에는 길이 나와 있지만 지도 밖에도 길은 있죠. 지도 바깥의 길을 직접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지도를 펼치기 시작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의미와 가치는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컨텐츠 스쿨에서 만드는 CKMC 팟캐스트의 작법 이야기 궁극의 플롯 그 네 번째 시간을 엽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요. 아, 좋다는데. 아, 얼쑤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아, 아니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근황보다는 오프닝 코멘트에 대한 칭찬을 듣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아요. 훈훈하잖아요. 제가 오프닝 쓰는 게 은근히 스트레스거든요. 아 그래요? 누군가가 반응해주면 너무 좋아요. 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반응하라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궁극의 플롯을 진행하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진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약간 그 보부상 느낌으로다가 계속해서 이 궁극의 플롯 녹음 장소가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라 그러죠? 그렇죠. 계속해서 녹음하는 장소 바꾸다가 오늘은 급기야 홍대에 위치한 빨간 책방 카페의 팟캐스트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자리에 부재중이셔가지고 시스템상의 문제를 좀 처리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뭐 들으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근황이지만 저희 모두의 가장 최근 근황은 고생했다입니다. 고생했다. 원래 플롯의 핵심이 고생이죠. 맞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고생하면 독자가 힘들어하거든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음질이 계속 매화 고르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안정적으로 둥지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좀 정착시킬 때까지 함께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고르고 안정된 음질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근황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궁극의 플롯 지난화 녹음을 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많이 지났죠. 댓글에 안 달렸지만 제 지인은 파일럿 4개가 끝나고 이제 안 하냐. 아 그래요? 종영인가? 누가 이렇게 반응해주니 좋네. 제 아내입니다. 아 제 지인들도? 아 그러시구나. 제 지인들도 네. 듣고 이제 언제 다음 편 나오냐.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참 좋긴 하겠는데요, 그죠? 언제나 느끼는 건데 팟캐스트의 핵심은 정기성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잘 담보가 안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어떤 분께서는 되게 재미있게 들어주고 계셔가지고 제 친한 친구 중에 이제 MBC 드라마 PD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 친한 동생인데 그거 아시죠? 그 드라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폭럽. 퐁당퐁당 러브 모르세요? 아. 굉장히 인기 많았던 드라마입니다. 아 정말 재밌었어요. 그 드라마 만드신 PD님이거든요. 이분이 아. 플롯 이야기하는 팟캐스트가 되게 귀한데 예. 이 얘기가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말을 알아들어야 아빠의 개그에도 반응도 하고 그럴 텐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MBC 드라마국의 김지현 PD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감사합니다. 퐁당퐁당 러브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박스 그 블루레이 주문했고요. 정말 웰메이드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 입봉작이에요 무려. 일단은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의 근황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유승진 작가님께서 제가 듣기에 요즘에 근황을 연재 중이시라고요. 그렇죠. 그 블로그에 근황을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쓰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굳이 왜 매일 뭐 쓰거나 뭐 그런 걸 안 하는 이유가 극도로 흥분 상태이거나 네. 이럴 때 이제 자중하지 않다가 말 실수를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감정을 누르고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본 상태에서 한번 거르고 걸러보자. 네네. 그래서 이제 주기를 써요. 일기가 아닌. 그런데 그마저도 또 실수를 할 수 있어가지고 아이고야 한 주가 지나면 그 주기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새 주기를 올리고 아, 시간이 지나면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유료 다시 보기는 유료인가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뭐 잘 쓴 글이라기보다 재미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나중에 이 몇 개를 추려가지고 한번 뭐 단편성 같은 걸 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작가는 작가입니다 진짜. 그래서 인상 깊어 스스로가 좀 꼽는 일화 중에 하나가 제 주기를 쓴 이후에 있었던 네. 일인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을 찾은 적이 있어요. 예. 아.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쓴 거죠. 근황을 당시에 이제 연재를 했던 거죠. 어떻게 선생님을 찾았고 그 선생님하고 연락이 닿았고 약속을 잡고 일본 영화 같네요. 아 스스로는 참 재밌었어요. 지금 만나러 가잖아요. 네. 제가 거제도 출신이잖아요. 예, 맞네, 맞네. 남쪽 섬에서 완전 그 시골 해안가에서 자란 소년이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 찾으러 왔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보면 신기한 게 지금 사는 집 근처에 계세요 그분이. 어 진짜요? 어, 정말요? 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야, 근데 이 정도면 그것이 알고 싶다. PD팀도 추적하기 어려운 시간적 물리적 거리거든요. 제보 바랍니다 나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진짜 그분이 성함이 좀 독특해요. 네. 좀 성씨도 좀 독특하고 이래가지고 검색하면 막 좀 엉뚱한 글 있잖아요. 뭐 말레이시아 교민인데 뭐 김사입니다부터 해가지고 아, 네. 뭐 종갓집 고부 막 뜨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좀 찾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어, 그랬을 거라면서 자기가 말레이시아 쪽이었나 그때 한번 이민을 갔었대요. 아, 어, 그 네. 김산분이 그분이세요. 이러니까 진짜네요? 어, 그거 어떻게 하냐면서 뭐 그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고.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나 봐요. 아 완전 좋은 추억이죠. 당시에 스스로를 망나니라고 표현하는데 어, 아직 인격체가 덜 성숙되다 보니까 그 폭력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아. 애들 때리고 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예, 그, 그냥 좋은 추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금? 아 근데 스스로한테 나쁜 건데 그분이 교정을 해주신 거죠. 아 그러니까 유승진 작가님의 나쁜 포악성이 행동. 있었는데 예. 나중에 선생님이 때리고 물었다. 유승진 작가님은 얘기를 하시면은 다 무슨 자기 수양에 관한 얘기예요. 거의 그 주기도 바로 올리지 않고 묻혔다가 올린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요즘에 옛날 선생님을 좋게 추억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아이한테 무슨 혹은 좀 트라우마를 준 게 아닌가. 보복성.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뭐랄까 당시에 저는 이제 회상하기로는 뭐 그런 포악성을 이제 눌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역지사지를 가르쳐줬었어요. 아주 넌 승진아 나와보라고 해서 했는데 애들 나가봐라 없었다. 애들 딱 보게 해가지고 교단에서 여기서 네가 안 때리네 꼬아봐 이랬는데 딱 두 명 빼고 다 때렸더라고요. 자기 자신과 선생님인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자신과 선생님 빼고 전부 때렸어. 그래서 쟤 둘 빼고 다 때렸다 이러니까 그럼 저 둘 빼고 나머지가 널 때리면 기분 좋겠냐. 거기서 이제 아 이게 뭐 역지사지 그거를 그 뒤로는 이제 폭력을 휘두르는 게 줄었죠. 9살 소년이었죠.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줄었다. 줄었죠. 예. 여전히 폭력성을 근절, 잡아 있고 근절되진 않았다. 아, 원래 플러스상으로도 주인공이 이렇게 급격히 변하면 좀 오그라들죠. 그 손오공도 삼장법사를 바로 만나고 바로 맞습니다. 이제 근절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선생님 덕에 일단은 좀 인간이 된 것 같다. 인간으로 거듭난 것 같다라든지. 9살 소년의 안에 그 선비의 씨앗을 심으신 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또 1년 뒤에 한 번 더 찾아뵙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주마다 하나씩 이벤트 없진 않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적죠. 여기서 여기서 제가 지금 되게 인상 깊은 점은 뭐냐면 요즘에 그 SNS가 여러 가지 장점과 더불어서 단점도 있잖아요. 일단 이야기가 휘발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뭔가를 올리게 된다는 거. 근데 그런 창구를 본인 스스로 정제해서 쓰고 있어요. 그마저도 없애. 일주일 뒤엔. 그러니까 야 어떤 면에서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자기 검열이지만 좋게 말하면 신중한 표현. 되게 작가적이란 면이 작가적이란 느낌도 들고요. 첫 근황에 저렇게 품격이 있으면 어떡하죠? 나머지 사람의 근황이 어떨지 한번 들어볼게요. 잘 지내고 계시면 아무튼. 다른 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부터 하면 저는 권혁주 선생님. 네, 저는 권혁주고요. 저는 뭐 마감하는 거는 똑같고요. 똑같고 최근에 이제 근황은 제가 이종범
작가님한테 네. 그 안내를 받아서 아 그 입문 예, 플스에 입문했다는 새로운 세상 아이고 큰일입니다. 큰일이죠. 빅딜이죠. 빅딜. 아 근데 좋아요. 아주 만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예. 아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사지 마라. 아 물론 이게 영업의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사야 되는 이유를 한 200개 얘기해 놓고 마지막 순간에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종범 작가님한테 한 5년간 어. 그 계속 영업을 당하 그 영업을 당했는데 그 사지 말라는 말에 아 아이고 저는 아, 결백합니다. 사지 말아야죠, 그게 아니 저도 안 웃기다는 말에 계속 개그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문제인 거죠. 처음부터 사람들을 웃어줬으면 지금 안 이럴 텐데. 그 일단 첫 번째로 축하드리고요. 네. 플스4라는 새로운 대륙으로 네. 새로운 세상으로 가셨는데 제가 했던 말이 많이 이해가 되시죠? 아 그럼요. 너무 좀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아, 마감 끝날 때가 너무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쓸데없는 컷을 안 그리게 된다고. 제가 그랬나요? 이거 이 컷을 쓸데없는 것 같다. 그렇죠. 끝내자. 빨리 끝내자. 라는 생각으로. 이걸 그 나름 이제 약속의 힘이라고 불러가지고 스스로 이제 뭐 마감 끝나고 포상주를 내린다거나 아~ 게임을 한다거나 누구를 만난다거나 약속을 정한 다음에 네. 마감을 하면은 쓸데없는 일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내리고 있는 포상 세 개를 다 말하셨어요. 아~ 사람들 만나서 술 먹으면서 플스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약속을 잡아놓고 마감이 다 안 끝나서 지옥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아, 셀프 견인하시는군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첫 번째로 도전했던 플스의 타이틀은 뭡니까? 일단 뭐 이종훈 작가님이 얘기한 거는 다 한번 해봤어요. 제가 말한 거 다 하려면 3년 걸려요? 아니, 다 한 게 아니라 그 제 인상에 남았던 거 뭐 것들은 이렇게 한 번씩 해봤어요. 예를 들면? 그 호라이즌 제로던이라던가 네. 배트맨 아캄시티라던가 네. 위쳐 위쳐는 아직 안 해봤고요. 어쨌건 해봤는데 최근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와치독스2를 2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플스4 사신단 말씀 듣고 게임을 추천드릴 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가 국민학교였을 때 국민학교 중학교 각 단계마다 필독도서 목록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필독도서 목록을 작성하는 작성자의 마음으로 게임 리스트를 만들었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짧지만 모든 게 이해되는 근황을 잘. 그럼요. 결코 짧은 근황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모험을 하시고. 솔직히 거기가 좀 더 행복하잖아요. 가끔씩은. 그렇죠. 녹음 빨리 끝내고 네. 돌아가셔서. 김태호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도 조금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보드게임 좋아하는데 자주 못하고 있다가 혼자서 하는 보드게임을 한번 좀 만들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선대고 항상 그 계획이 그렇지만은 게임은 안 만들고 게임만 하게 되는 아, 그렇죠. 사진 안 찍고 카메라 사모으는 그런 만화가가 되기 전에 만화를 일단 많이 보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드게임 많이 하시면 또 제작하게 되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그 태블릿으로 유희왕 받아가지고 초딩이 되어서 초딩의 마음으로 푸른 눈의 배경을 소환합니다. 듀얼이다. 유희왕 재밌다면서요? 카이바의 마음으로. 네. 저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유희왕의 매력을 꼽자면 뭐가 있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뭐라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운빨이랑 실력빨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야, 그 모든 게임이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 몬스터를 소환했는데 1700인데 이쪽 전투력을 1750으로 해서 이기면 저쪽에서 1800이 나와서 이기고 막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계속 쪼이는 맛이 있어요. 야, 제가 전혀 모르는 저 보드게임은 참 많이 하는데 유희왕을 안 해봤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해보고 싶네요. 초딩의 마음입니다. 초딩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초딩으로 돌아가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내 개그가 왜 안 먹혔는지 조금 다시 반성을 하게 되는 기승전 개그. 저는 사실은 그 초등학생의 마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마어마한 몰입력. 예를 들면 이 한 판의 게임에 내 운명과 지구의 운명이 걸려 있어. 뭐 이런 느낌의 몰입감 있잖아요. 그 몰입감이 거의 그 초능력처럼 탁
숙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부러워요, 사실. 저 요즘에 저희가 이제 30대 중반이 된 저를 보면 무언가에 그 정도로 몰입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 모드가 될 때까지 제로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는데 어렸을 때는 스위치 한번 탁 키면 바로 그냥 몰입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아직도 원고만 빼면 다 즉각 몰입을 해요. 아, 그래요? 원고만 못해요. 원고를 하는 시기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원고를 하는 시기에는 세상 모든 일이 다 재밌고 왠지 제일 큰 거 있잖아요. 네. 뭔가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웃을 것 같고 좀 개그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어렸을 때도 개그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크죠. 네. 상처받기 전이니까요. 슬픈도 갑자기 마음이 훅 하면서 이제 훅 들어오는 저의 근황은요. 지금 저희가 빨간 책방 팟캐스트 녹음실에서 녹음하잖아요. 예. 빨간 책방은 그 위즈덤 하우스에서 만든 것입니다. 예. 저는 최근에 위즈덤 하우스에서 에세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에세이 집을 계약을 해가지고 출간을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있고요. 몰입 잘 안 되시죠? 이게 재밌는 게 연재 준비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예. 에세이에 몰입이 아주 많이 돼요. 아, 그것도. 그래서 연재 준비하다가 에세이 쓰면 한 꼭지 금방 쓰고요. 요즘에 되게 이게 그 일로 일을 막는 그렇습니다. 일로 일을 막는 거죠. 몬스터 잡으려고 몬스터를 소환한 거죠. 그렇죠. 제가 에세이를 쓰던 당시를 떠올려 보면 2년인가 3년 전에 아이즈에서 연재를 1년 정도 했었어요. 매주 그렇죠. 거의 한 53, 54개의 꼭지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쉬다가 다시 지금도 에세이를 쓰고 있잖아요. 에세이를 쓰는 기간이 되게 좋아요. 왜 좋냐면 글감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에세이용 글감은 장편 연재를 위한 구상보다는 좀 더 일상 속에서 채취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조금 덜 숙성시켜도 내가 이미 갖고 있던 기존의 테마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변에 촉을 세우고 있게 돼요. 그 에세이 쓰는 기간이 몇 달이 되면 몇 달 내내 계속해서 누가 하는 얘기, 지나가다 본 광고판, 지나가는 행인의 어떤 모습, 뭐 아니면 우리 집 개가 보여주는 무슨 행동, 그냥 오늘 아침에 읽었던 기사의 헤드라인 이런 것들이 예전에보다 훨씬 더 잘 들어와요. 계속 그거를 제가 지금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것처럼 연재 구상하기 전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연재 처음에 이제 뭐 할지 고민할 때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조금 덜 힘든 텐션으로 길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해상도로 일상을 사는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에세이 기간이 그래요. 요즘 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테마는 없어요? 어떤 테마? 기본적으로 첫 번째 에세이집을 묶는 거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이종범이 테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목차를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워요. 아. 왜냐면 그 목차마다 봤을 때 저라는 사람의 구성 성분이나 국경선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많이 쓰고 많이 써놓은 에세이를 모아놓고 그걸 바탕으로 목차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가요. 보통은 굉장히 좋은 담당자분을 만나가지고 많은 힘을 얻으면서 하고 있죠. 에세이집이 구체화가 되면 다시 또 이곳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네. 아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다들 그 컨텐츠가 많으셔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에세이 같은 거 쓰시면 잘 쓰실 것 같아요. 저는 글로 신문에 마감을 하다 보니까 글 쓰는 게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김태원 작가님은 컬럼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컬럼에서 에세이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도 되게 재미있는 글을 쓰실 것 같다는 느낌이죠. 네. 아니요. 근데 이게 또 네, 아니군요.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 정보를 줘야 된다라는 강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는 게 에세이의 첫 단계더라고요. 그렇죠.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뭔가 내가 정보를 줘야 돼, 정보를 줘야 돼. 맞아요. 어디에서 갑자기 몇 년도 누가 한 실험이다. 이걸로 시작하고 싶고 막 무슨 책이 몇 번째 챕터에 나왔다. 이걸로 시작하고 싶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네, 이렇게 저희 네 사람의 근황을 끝냈고요. 다들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나름 의미 있는 근황들을 가져오셨는데요. 의미 저는 약간 아예 유희형 무시하나요? 아 유희형 좋은 맞아. 점은 한 판이 되게 빨리 끝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빨리 끝나요. 펄스도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빨리 중 캐릭터가 죽어버리고 미션 하나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아기 보다가 중간 중간에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게임이 좋은 점이 한 판의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호라이즌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육아를 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게임. 그렇습니다. 호라이즌은 좌장하는 게 끝이죠.
저장하는 게 끝이라고요? 저장 포인트가 하면 끝이 저장하는 게 그 다음에 시작이죠. 아 그렇습니까? 전 거기서 끝내는데 그렇게 의지력이 강하세요? 아 저장하고 끝납니다. 아무튼 저희 네 사람의 근황은요 작품에 대한 건 별로 없네요. 다들 네, 전혀 없네요. 컨텐츠를 발굴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본편의 내용을 간단히 서머라이즈 해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을 제외한 그 다음 2, 3, 4회차 보면은 첫 번째 시간 때는 그 김태건 작가님께서 안녕하세요. 변증법적 플롯 그렇죠.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장점이었던 것이 자기 자신의 족쇄로 바뀌는 그런 종류의 플롯을 통해서 오이디푸스 왕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변증법적 플롯이라는 게 사실은 좋은 쪽으로 가는 거면은 미운 오리 새끼 얘기죠.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였 미운 오리였는데 알고 보니까 백조였다. 근데 그게 미운 오리인 것과 백조가 같은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가 반대로 되면은 몰락하는 플롯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었고요. 그때 정말 이야기 보따리였어요. 아, 재밌었죠. 네.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 했던 게 이제 유승진 작가님 편이었는데 그때 아마 성숙의 플롯 얘기하셨죠. 그렇죠. 주로 사용하는 플롯이라고. 네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했었죠 그때? 비슷한 플롯으로 변모의 플롯 얘기도 하셨고 네 그때 변호인이라든지 그렇죠. 뭐 킹스맨이라는 얘기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꺼냈던 말씀 중에는 등가 교환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성숙을 위해서 혹은 변모를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지불하는 그렇죠. 고생이 그렇죠. 있어요. 대가가 있다. 그 네. 대가에 대한 얘기 오늘 드디어 그 다음 얘기로 권혁주 작가님께서 자기 자신의 플롯 이야기를 들고 오셨어요. 네. 저희가 이게 각각의 이제 자기가 자주 쓰는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약간 인생 플롯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떠올린 게 아, 로키라는 영화였습니다. 빠밤밤. 그렇죠. 그 노래. 네. 유명한 노래잖아요. 예. 로키. 70년대. 지금 그 청취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모르는 영화일 수 있어요. 모르죠. 네. 모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네.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봤어요 그거. 에이드리온! 아. 라고 하죠. 에이드리온 유명한 마지막 대사. 네. 근데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그 이게 그 70년대 영화고 상당히 지금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당시 되게 공중 히트를 친 영화였잖아요. 스토리가 워낙 괜찮아가지고 로키 1은 그쵸. 범우 고전문고에 범우 세계 문학 전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그 실베스타 스텔론 주연의 영화인데 람보가 먼저예요. 로키 1이 먼저예요. 로키가 먼저죠. 네. 로키 1으로 일단 스타가 된 상태로 람보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실베스타 스텔론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실베스타 스텔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재밌는 게 뭐냐면 로키 1하고 람보 1은 되게 심각하고 진지한 영화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2, 3로 가면서 환금을 했죠. 아, 그리고 돈으로 바꾼 거죠. 아무튼 말씀을 계속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실베스타 스텔론 얘기를 하면 이게 그 로키가 그 실베스타 텔론이 처음으로 그 각본을 쓴 그렇죠. 영화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독과 각본을 다 같이 하려고 했어요. 배우를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각본만 아 주연만 하고 대신 감독은 다른 네네. 사람이 했던 거죠. 제가 로키를 가져온 이유는 저희가 초반에 플롯이 하나의 신화의 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 편의 영화가 약간 신화가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키라는 플롯이 사실 지금도 계속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형이 됐던 지금은 이제 고전이지만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였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신화처럼 원형이 돼가고 있는 모습 약간 그걸 그 과정을 약간 목격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로키라는 플롯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아도니스라는 영화가 나왔죠. 아도니스? 모릅니다. 저는 그 로키 극 중에서 로키의 라이벌이었던 사망했던 선수가 이름이 뭐였죠? 아폴론이요. 아폴론. 아폴론의 아들이 아도니스일 거예요. 근데 그 아도니스가 복서가 돼서 로키를 트레이너로 맞이하는 내용의 작품이 아마 아도니스였나. 아, 그래요? 아, 최근에 나온 영화 제목이 아도니스인지 지금 헷갈리는데요. 최근에 나온 영화 제목은 크리드네요. 크리드. 이게 그러니까 로키 시리즈의 스피노프인 셈인데 그러네요. 아폴로 크리드가 나오니까 그쵸. 그 사람인가 보다. 아폴로 크리드 아들이 아도니스 존슨 크리드인데 로키가 그 크리드를 복서로 키워낸다는 내용이래요. 저는 아도니스 들으면서 아들이 있었어 해서 아도니스
네, 잘 알겠습니다. 안 하는 게 맞겠죠, 이거? 절대 편집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뭐 녹음 안 하시는 중이라서.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번 떠보고 있다가 할지 말지를 해보려고요. 녹음 다시 하면은. 아, 지금 녹음 중이신 거예요? 녹음 중입니다.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 간략한 내용을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 한마디로는 인생 한방. 그렇게 정리하기는 되게 이상하다. 인생은 한방이지라는 걸로 저는 정리를 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정말 찌질했던 한 인간이 네.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해내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플롯은 저는 이 로키는 복싱이라는 게 소재이긴 했지만 네네. 이 플롯은 정말 많이 쓰이는 플롯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유행하는 온갖 서바이벌 네네. 류의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이 플롯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슈퍼스타 K 네. 보면은 항상 그 도전자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부분. 예, 그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저는 이제 로키의 플롯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로키의 플롯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의 어떤 단어나 용어나 이름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한 극복의 플롯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저는 그래서 극복이라는 플롯을 생각을 해왔고요. 일단 로키가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예.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 네. 일단 로키 발보아. 그러니까 실베스타 스톨롱이 역할했던 주인공 이름이고요. 네네. 주요한 이름이 이제 에이드리언 연인이죠. 예, 연인이. 했어요, 안 했어요? 당시 안 했었어요. 아, 당시 안 했었어요. 예, 그 원에서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원인데 예. 원에서는 이제 로키가 에이드리언을 이제 처음에 이제 짝사랑을 했고 이제 만나서 이제 연애하는 과정까지만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에이드리언의 오빠 폴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로키를 이제 복싱으로 가리키는 이제 미키라는 스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로키와 싸우는 아폴로. 아까 예. 앞전에 얘기했던 아폴로 크리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주요한 인물이 이제 다섯 명입니다. 네. 근데 이 다섯 명이 이제 어떻게 엮이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로키는 그냥 건달이에요. 예. 그 사체도 좀 도와주는 주먹은 쓸 줄 알고 한 10년 동안 복싱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이제 알바식으로 그냥 무명 복서인 거죠. 기본적으로 무력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힘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사채꾼 좀 도와서 이제 돈도 대신 좀 받으러 다니고 뭐 그런 약간 건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에이디런이라는 애완견 숍에서 일하는 여성을 이제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서 접근을 하면서 이제 그 초반 이야기는 그 로키가 에이디언에게 이제 구애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근데 상당히 뭐 건달이고 약간 찌질한 컨셉이니까 근데 이 에이디언도 상당히 자폐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네네. 대인을 기피하는. 아. 네. 그래서 등장 인물들이 다 이렇게 각각의 약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을 만나는 거를 꺼려야 이게 갈등이 생기죠. 그렇죠. 연애 상대상. 네, 맞습니다. 초반에 약간 그런 그 인간의 군상들을 좀 보여주고요. 그 부분이 이야기 자체로는 그 상당히 실베스타 슬롱의 개인사와 많이 맞물려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그 주인공이 보면은 뭐 이탈리안 종마 뭐 이런 식으로 네, 불렸는데 그 종마가 스탈리온이잖아요. 네, 그죠 스탈리온. 스텔론하고 네. 약간 말장난하는. 아, 또 그런 게 있네요.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구나 했죠. 또 느껴지는 게 뭔가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좀 이방인이라는 차별 그게서 좀 그런 느낌도 좀 받기도 받았고요. 그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건달이나 깡패 쪽의 이미지가 마피아. 강해서 많죠. 그것 때문에도 또 깔려 있는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도 상당히 이렇게 또 익살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아재개그 같은 것들 계속 하면서 이탈리아계 이민자 이미지 소프라노스에 나오는 이제 구애를 하는데도 계속 그 웃기지 않은 농담을 계속 던지면서 이제 약간 대인을 기피하는 성향을 좀 이렇게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초반에 이제 보여주고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이제 아폴로 크리드라는 그 인물이 자신을 상대할 도전자를 찾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건국 20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럴싸한 경기를 여는 거예요. 근데 그 후일담을 들어보면 실베스터 스탤론이 원래 이게 무하마드 알리를 모델로 했었대요. 컨셉으로.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가 이제 무명 선수와 싸우는 경기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 로키를 썼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 무명 선수인데 아폴로 크레디는 그냥 기회의 땅 미국에서 무명 선수에게 기회를 준다. 약간 이런 그 페스티벌 쇼, 예, 쇼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냥 우연히 찍은 거예요. 이탈리안 종말한 말에 딱 예, 해서 미국을 발견했던 콜럼버스 이탈리아 이쪽 사람을 새로운 기회를 준다. 흑인은 내가 아, 이런 뭔가 명분을 가지고 야. 했던 건데 이제 그게 로키에겐 하나의 기회로 작용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는 로키가 해서 이제 이겼다. 이 스토리는 그건데 제가 이긴 게 아니라 그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죠. 마지막 회까지 쓰러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걸 목표로 삼았죠. 그러니까 챔피언이고 나는 무명 선수인데 어,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겼으면은 오히려 이게 감동이 좀 덜 했을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버텨내겠다. 자기는 이제 버티는 걸 목표로 삼았고 네. 그걸 이제 이뤘죠. 네. 그게 독특한 점입니다. 네. 사실 어떤 서사에서 주인공한테 특정한 미션이 주어지면 보통은 그것이 승리라거나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버틴다라는 컨셉이 메인 미션인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그렇죠. 사실 특히 옛날 과거에 많이 나온 서사일수록 그런 경우 되게 드물다고 봐요. 지금 현재는 뭐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승리보다는 버텨낸다 뭐 이런 것이 더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사실 되게 드물었던 일이잖아요. 당시에는 상당히 세련된 이야기였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에서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2부터 다 말아먹어. 그거를 팔아먹으면서 다 그 브랜드 그러니까 람보도 그렇고 람보 원은 그 베트남전에 그렇죠. 참전한 사람의 PTSD 그 전 트라우마. 트라우마 얘기잖아요. 거기서 2로 가면서 그걸 다 팔아먹고 그때는 히어로물이 돼. 예. 예. 그다음에 로키도 투로 가면서 이제 그 흥행 위주로 하면서 다 팔아먹고 나중에 아폴로 복수해 주기 위해서 소련 복수하고 싸우고 그렇죠. 그런 얘기로 가버리는데 그게 이제 아무튼 스탤론의 상당히 재밌는 지점 하나고요. 근데 낙천적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밌는 부분은 이게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등가 교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탤론이 자기의 노력이나 뭔가를 아무튼 지불을 하잖아요. 뭔가를 지불을 해서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아폴로라는 세계 최대 챔피언을 이길 수 있는 지불 능력이 있다. 근데 그러면은 애초에 그렇게 밑바닥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를 다 털어가지고 보잘것없는 장식품 하나를 사겠다. 그거를 해가지고 주머니를 다 터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 사는 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사람에게는 이게 이렇게 간절한 거야. 운전한 입 얘기 옛날에 수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단지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갖고 싶었던 게 이 운전한 입이다. 당백전을 하나 갖고 싶었다. 그런 느낌의 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수락을 안 하고 보통은 약간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그 로키 같은 경우는 아폴로 크리드가 찍어서 기회를 줬을 때 바로 수락을 하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3장 구조에 지금 말씀하신 구조로 3장 구조를 말하자면 1, 2, 3장이에요. 네. 첫 번째 1장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얘기로 하면 그거죠. 일상생활. 2장이 영웅세계에 가서 으쌰으쌰. 3장이 찌질한 생활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난 영웅이야 하면서 뿌듯하게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집에서 집 떠나서 으쌰으쌰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뭔가 가지고 오는 네. 게 3장 구조 1, 2, 6장, 2장, 3장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로키가 찌질하게 건달로 살다가 그 다음에 2장에서 도전자가 되잖아요. 도전자로 돼서 3장에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뭔가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건데 지금 말씀은 그거죠. 1장에서 찌질한 건달에서 2장에 멋있는 도전자로 이제 싹 바뀌어서 나가게 모험을 떠나는 여정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거기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 구조 얘기도 따로 또 플롯이 끝나면
하고 싶긴 한데 김태원 작가님과 발목이 말씀... 잡히는 거죠. 네, 그렇죠. 바로 그거죠. 1장과 2장 사이에는 보통 문턱이라는 게 있어서 예, 크리스토퍼 보글러가 얘기한 신화에 나오는 영웅의 여정 12단계에서는 관문 수호자를 통과해야 되고요. 스레스홀드 가디안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 3장으로 나오는 3장 구조에서는 1장과 2장 사이 구성점이라고 해서 플롯포인트라고 플롯포인트가 네. 있잖아요. 즉 어떤 문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로키라는 영화의 극복의 플롯에서는 그 문턱이 어떤 건지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거죠. 지금 구성에서는 1장을 보통 한 서너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찌질한 모습을 보여줘요. 나는 찌질해!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찌질한 단계에서 갑자기 뭔가 새로운 세계로의 부름이 와요. 네네. 자, 와서 도전자의 세계로 오게나! 하고 아폴로 그리드한테서 그게 오는 거죠. 네. 또는 이제 아니면은 그거일 수도 있어요. 도전자를 찾는데 하면은 내가 혹시 할 수 있을까 하고 조마조마 콩닥콩닥 그렇죠. 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다가 못 가는 상황이 한번 나와줘요. 그게 문턱 관문 수호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발목을 잡아줘요. 네네. 그러다가 누가 와서 엉덩이를 걷어차요. 야 그러지 말고 너 새로운 세계로 떠나.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그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 게 이제 일장의 끝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가 떠오르는 얘기가 허리케인 조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네, 그렇죠. 거기서도 뭔가 허리케인 조 이제 야부키가 야인 생활 막 뭔가 불량배 생활을 하다가. 네네네. 이 사람의 재능을 본 담배이 관장이 자네 복싱 한번 해보지 않겠나. 너는 나의 내일이다. 네, 근데 나는 복싱 관심 없다. 네, 그렇죠. 뭔가 이제 거절하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입문 초대가 됐는데 이제 거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와중에 이제 뭐 조가 나쁜 생활을 거듭하고 그 소년원이었나요? 그치 수감되고. 거기서 이제 이 방황하는 조에게 담배이 관장이 내일의 한 걸음 그렇죠. 엽서를 보내면서 이게 뭐야 했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복싱 이제 뭐지 잼 날리는 방법 스텝 빠르는 방법 이것들이 이제 오고 그 독방에서 이제 조가 이제 심심한데 이거나 해볼까 뭔가 입문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트레시홀드 가디언 관문 수호자 그렇죠. 담배이 관장 네네. 소년원 그게 그대로 더 파이팅으로 이어집니다. 그 트레시홀드 가디언 스레시홀드 가디언이기도 하고 멘토라고 그렇죠. 보통 얘기를 하죠. 멘토의 거기서. 만남이기도 하고 그게 그대로 더 파이팅으로 이어집니다. 더 파이팅의 원제가 하지메노 입보라고 해서 내일의 한 걸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내일의 조에서 나왔던 그 말에 대한 오마주라고 저는 알고 느끼고 느껴지죠. 내일 그러니까 처음의 일보입니다. 하지메노 처음이고요. 네. 처음의 일보 이게 중공 나시타노 조와 하지메노 입보. 그렇죠. 이게 오마주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 비슷하죠. 이름이 입보잖아요. 근데 그 입보가 한방이기도 한데 일보라서 한 걸음이기도 그렇죠. 한데 그게 내일의 그 내일의 조에 나왔던 되게 중요한 대사에서 가져왔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보면은 매일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던 일보가 낚싯배에서 다져진 하체는 갖고 있지만 용기도 없고 기술도 없었는데 마모루라는 사람에 의해서 한번 구출을 받고 나서 그런 종류의 관문을 맞이하게 되죠. 강해지고 싶다 그랬는데 너는 계속 하던 거나 해라. 그러면서 그렇죠. 일종의 미션을 줍니다. 이 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나뭇잎 12개를 손으로 잡을 때까지는 복싱 같은 거 배우지 생각하지 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보가 그 나뭇잎을 한 손으로 다 잡는 그 과정이 사실은 일종의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문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뭔가 독자가 나도 이거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테스트를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낚는 거죠. 독자는. 그게 바로 문턱과 벽의 차이인데 그렇죠. 벽은 2장 끝에 나와야 되잖아요. 1장 끝에선 문턱이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못 설계해서 문턱이 아니라 벽을 1장에 만들면 이제 이입이 깨지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스케일이 무지하게 커지고 맞습니다. 그때부터 우주로 가거나 콩보이 친미가 이제 있을 때 총백권을 만들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래곤볼에서는 그게 에네르기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더 파이팅에서 에네르기파를 쏜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나오는 거죠. 거기서 잽부터 시작을 하니까 로키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문턱과 벽이 있었다면은 문턱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키는 일단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자기에 대한 사체를 돈을 받으러 가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스파링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것도 그렇고 단지 자기는 컨트롤 하면서 코가 부러진 적이 없다라는 것만 일종의 자랑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내가 맞긴 맞았지만 정통으로 맞은 적은 없어 뭐 이런 그치 난 코를 한 번도 부러뜨린 적이 없어 뭐 이런 걸 약간 자랑하거든요. 근데 문턱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 제가 생각하는 문턱은 뭐냐면 12살짜리 소녀 아이가 어떤 그 약간 할렘가 같은 곳에서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약간 도와줘요. 네네. 도와주면서 이제 집에 바라주면서 막 교훈적인 얘기를 막 해줍니다. 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잘 듣는 것처럼 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서 이제 그 소녀가 로키한테 뭐 이렇게 웃기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딱 들어가요. 네네네. 근데 그때 로키가 하긴 내가 누구한테 내가 이런 설교를 하겠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인식, 네. 그러니까 약간 자기 생각과 현실의 괴리감, 아, 사람이 나 이렇게 보는 거 맞아. 나 원래 건달이지 뭐. 약간 이런 자신을 약간 자각하는 네. 예, 그 부분이 저는 문턱 정도가 됐던 것 같고요. 좋죠. 네. 사실 근데 스토리상으로는 좀 약간 생뚱맞아요. 저거 왜 있을까? 굳이 이렇게 몰입이 좀 방해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뭐 아마 그 문턱이라면 그 정도를 넣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벽을 느꼈던 거는 로키가 정말 열심히 훈련을 받고 네. 정말 막 자신감이 막 차 있는 상태인데 시합 하루 전날에 이제 자기가 경기를 하게 될 그 경기장에 미리 한번 가봅니다. 네네. 가봤는데 아 경기장에 큰 경기장에 이제 아폴로 크리드의 정말 대형 브로마이드가 딱 있고 그 맞은편에 자기 그 사진이 걸려 있는데 네. 그 옷이 자기가 입을 옷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현자 타임이 오는 거죠. 아 이게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감히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갑자기 현실 인식을 강제로 시켜버리는 그렇죠. 풍경이 그 거대한 브로마이드 두 개의 대립구도였군요. 네. 근데 그 광경이 뭔가 이렇게 뭐 외부의 자극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 처하게 될 내일 네. 당장 내일 경기를 하게 될 건데 아 내가 이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네네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그 에이드리안에게 나 못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웅크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되게 유명한 말인데 제가 되게 와닿았던 말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머리가 터져도 좋다. 근데 아폴로와 경기에서 아무도 끝까지 가보지는 못했다. 네. 그래서 나는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싶다. 되게 감동적이죠. 그게 네. 또.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끝까지 버티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 일어나는 순간이 될 거야. 오. 라는 얘기를 이제 에드리안에게 합니다. 네네. 근데 그 부분이 일종의 저는 극복의 약간 다짐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실은 외부 요인이 딱히 없었는데 그 상황을 본 로키가 스스로 웅크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적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잘 세팅하느냐가 되게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아까 김태권 작가님과도 말씀을 나눴던 그 크리스토퍼 보글라우가 정리했던 영웅의 여정 12단계에서는 사실 외부의 적이나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적을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그림자가 참 재밌는 용어인 것이 나의 그림자입니다. 그쵸. 원래는 이게 칼 구스타프 융에서 그쵸. 온 거죠. 그 융이나 아니면 그 신화학자 그 이름 뭐였죠? 캠벨. 조셉 캠벨의 책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나왔던 어떤 이미지, 비유? 그걸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한 거였어요. 그 그림자가 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용어였냐면 융이 얘기했듯이 그 그림자 자기의 그림자, 주인공 자기의 그림자예요. 최종적으로 만나는 적은 외부에 있지만 마지막에 결국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이겨내야 될 대상은 나의 그림자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중요한 이유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스타워즈에서 다스베이더를 상대하는 것이 주된 스토리로 보이지만 그 루크 스카이워커 내면에 있는 다크 포스가 사실 그림자거든요. 그걸 이겨내는 게 더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이겨내면 이제 강해지는 거고 이겨내지 못하면 자기도 다스베이더 같이 어둠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 얘기가 사실 그래서 아폴로 크리드와의 대결이 겉으로 보기에는 메인 스토리지만 자존감이 낮은 로키 본인의 모습이 중요한 순간에 다시 고개를 드는 것 맞습니다. 이게 이제 네. 말씀하신 벽의 자리에 위치한 맞습니다.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제가 좋아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없다면은 이 사람이 무작위 얄팍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좋은 스토리의 기준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소녀나
그러니까 그 네가 뭔데 남한테 막 그런 소리나 네. 이제 그 거대한 아폴로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로키 스스로의 고민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스토리가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거를 외부의 객관적인 사물로 하나 놔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체크리스트가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외부의 적을 상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작법적으로 편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외부의 적만 잘 만들어놨다라는 느낌이 들면 체크리스트에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면의 적은 없나? 그리고 그림자. 네. 가끔가다가 내면의 적만 설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드라마가 아주 끌고 가기가 힘들죠. 그렇죠. 드라마가 앞으로 안 나갑니다. 스스로만 움츠러드는 뭐 낮은 자존감, 자괴감 이런 종류의 적만 설정해 놓은 굉장히 감성적인 이야기를 쓰신 분은 외부의 환경이나 외부의 적은 없나 이렇게 체크리스트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둘 다 동시에 내가 넣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야기가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화가 플롯의 상당히 원형이라고 저번에 유선진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신화의 재밌는 점이 뭔가 어떤 개념이 실제로 인격을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작품 중에 결박된 프로메테우스라고 있는데 아이스킬로스 작품 중에 네네. 거기서 프로메테우스를 끌고 가서 바위에다가 묶는 애가 비아와 크라토스인데 둘 다 폭력하고 강권이에요. 그렇죠. 힘이에요. 근데 걔네가 인격으로 나오는 거죠. 그 크라토스가 네. 그 크레이토스 가도부어 주인공 크레이토스 이름이 아마 갈틀 거예요. 왜냐면 걔가 완전 그래서. 폭력의 화신이거든요. 아, 크레이토스 당신을 만나러 와서 죽이러 왔었나? 그러니까 그 실제로 크레이토스. 그 무력에 관한 걸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갑자기 그 지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예. 이게 내면의 적을 상정했을 때 그거를 외부의 적으로 약간 확장시킨다 그래야 되나? 네.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고 저는 일단 파악은 분석은 했어요. 이를테면 본인이 주인공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내면의 결핍이나 부족한 점이 그림자가 나중에 된다면 외부의 적은 그거랑 별개의 어떤 사람으로 나와서 그 그림자를 자극하는 사람으로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자기 안에 그 결핍이나 그림자를 이겨내면 외부의 적을 이겨낼 만한 힘을 얻게 되는 식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 외부의 적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져서 화해를 맞습니다. 하기도 하죠. 그렇죠. 혹은 아버지가 적인 경우가 그렇죠. 아버지가 적인 경우가 가장 쉬운. 제가 말씀 중간에 끊었나요?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니요, 저 지금 궁금해가지고 제가 사실 이게 제가 이 플롯을 가져오면서도 제가 이걸 첫 제 플롯으로 가져온 이유는 제가 저도 모르게 쓰는 플롯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이건 약간 제 한계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왜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약간 단점 중에 하나가 외부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내부에 있는 그림자와 똑 닮은 외부의 적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동족 혐오라고 하잖아요. 주인공이 자기 자신은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 내부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형상화시켜 놓은 것 같은 적을 만들어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방금 김태원 작가님 말씀하신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나는 아버지가 미워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사실 알고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똑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을 이기면 나를 이기는 거고 나를 이기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어. 근데 이런 진짜로, 식의 것들을 진짜로 이기는 방법은 실제로 아버지 만나서 두들겨 팬다고 해도 그쵸. 그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유승재 작가님 이야기를 또 넘어가지고 자기 수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애초에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인공 내부의 결핍이 명확히 세팅이 안 되면 외부의 적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확히 세팅된 부분이 폭력성이다, 야만성이다, 자존감이 낮은 자괴감이다, 아니면 지나친 자만심이다, 뭐든 세팅이 돼 있으면 그 존재를 적에게 똑같이 주고 훨씬 더 크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그 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UP 픽사에서 나온 업. 그 할아버지가 집에다가 풍선 달아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내면에 있는 결핍은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한자로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업 보고 싶다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불교 영화니?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주인공의 결핍이란 건 업이잖아요. 카르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인공이 계속해서 매여 있는 것은 아내와 약속했던 그 폭포에 가는 것, 이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줄거리 라인이지만 사실상 주인공은 자기가 짊어지고 가거든요. 그 집을.
나중에 그 집을 끈에 매달아서 걸어가면서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 집에 이름도 붙여놔요. 자기의 그 죽은 사별한 아내의 이름도 붙여놔요. 그 집에 불러요. 진짜 업이죠. 진짜 상징적으로 그 할아버지는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사별한 부인, 과거의 기억, 이 모든 것들을 응축한 집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된 적대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그 찰스 먼츠라고 이야기 초반부에 잠깐 나왔던 모험가가 있습니다. 주인공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팬이었던 모험가. 그 모험가가 여전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모험가가 처음에 그 신비로운 곳들을 탐험해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환상의 동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대한 도도새 그걸 가져와요. 근데 과학자나 학계에서 사기꾼이라고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모험가 옆에서 제명당하고 불명예를 짓게 돼서 얻게 돼서 내가 그 생물을 살아있는 채로 가져오겠다. 그럼 나를 다시 믿을 거다. 이러면서 여행을 떠나면서 그 뒤로 안 나오거든요. 내가 할아버지가 여행을 떠나서 거기에서 아직도 그 새를 쫓고 있는 찰스 먼츠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찰스 먼츠가 자기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의 전형으로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할아버지와 찰스 먼츠는 둘 다 과거에 매여있는 전형인 거죠. 그쵸. 즉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문제를 악당의 모습으로 형상화해놓으면 찰스 먼츠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족혐오. 그래, 동족혐오가 되는 건데 여기서 할아버지는 동반자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택하게 되고 찰스 먼츠는 끝까지 자기의 과거에 매여있죠. 같은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이 한 명이 주인공이고 한 명이 악당이라고 좀 보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성장하면 악당은 타락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주인공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설정을 잘하면 악당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의 갈등만 설정이 되면 다 나와요. 애초에 네. 그 가장 스토리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주인공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드럽게 안 된다. 부작용이 그렇죠. 힘들다. 근데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도 주인공의 것이고 그게 안 되는 것도 주인공의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할 때와 이 실제 제가 몰입해서 쓸 때 어떤 괴리감을 느끼는데 이게 왜 저희가 왜 캐릭터에게 그 결핍을 주고 매력을 주고 뭐 예.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도식적인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때로는 이게 몰입을 하다 보면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없으면 그렇죠. 힘들죠. 그럴 때 없어요? 늘 그렇지 않나요? 저희도. 늘 힘들죠. 네. 늘 헷갈려요. 하다 보면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지를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그거잖아요. 홀리우드에서 쓴다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피칭하라 그러면서 그렇죠. 석줄 요약 되냐 안 되냐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써봐라 그거잖아요. 인물에 대해서도? 뭐든지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꿰뚫고 있지 않으면은 중간에 스토리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풀스를 합니다. 제 얘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근데 이제 도스토옙스키나 그런 얘기를 보면은 사실은 플롯에서 빠져나가서 딴 데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다라는 얘기는 있긴 있는데 대중적인 작품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사실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로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야기의 가장 큰 그림자가 고개를 드는 거고 그건 처음부터 로키 안에 내 잠재해 있었던 그쵸. 낮은 자존감과 자기 혐오? 같은 것인 거죠. 아폴로는 그 순간은 사실은 진짜 저게 아닌 거죠.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로키 스토리를 독자들에게 들려주겠다 또는 관객에게 들려주겠다 할 때 딱 요약해서 보면 그잖아요. 로키가 싸워야 될 진정한 적은 자기 낮은 자존감이고 이 자기의 상처 그다음에 자기의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게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뭐죠 그게? 라는 반응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 하다가 그러니까 말이야 로키는 소녀가 뭐라고 하면은 거기서 자학을 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아폴로의 큰 사진을 보고 쪼그라드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이야 하고 하면은 훨씬 알아듣기가 쉽죠. 이게 문학이론에서 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면의 갈등이 있다 또는 뭐 어떤 걸로 계속 고민을 한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시에서 그걸 어떤 사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깥에다가. 약간 은유적으로? 예. 그러니까 은전한입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은전한입 같은 경우에는 그 은전한입 자체가 확실한 객관적 상관물이고요. 운수 좋은 날에서 이 사람이 김첨지가 화를 내다가 울다 웃다 아무래도 집에 가면은 와이프가 죽어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화를 내다가 울다 웃다 하다가 돈한테 화풀이를 하잖아요. 동전을 벽에다 던지는데 그때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돈은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 쩡 하고 울었다. 그렇죠. 라는 건데 그때 그 돈이 동전이 객관적 상관물이죠. 그러니까 메타포의 한 하위 부분. 메타포와 비슷하고 상징이죠. 그렇죠. 상징, 상징이고 메타포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 만화에는 개가 나오는데요. 네. 그 파블로프라는 개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그 저는 이제 객관적 상징물, 객관적 상관물로 쓰려고 개를 만든 거거든요. 네. 주인공이 아주 큰 상실을 겪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 크게 성장을 확 하는데 그때 그 개가 지금까지 1년 넘게 새끼 개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바로 다음 컷에 성견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비유, 상징. 맞아요. 근사한 장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마지막 황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사가 오픈 더 도어라는 문을 열어라는데 항상 이 마지막 황제가 황제는 황제인데 아무 힘이 없다. 그건데 이 사람이 항상 조용히 하면서 못하는 게 문을 여는 거잖아요. 자기 앞에. 항상 문이 닫혀요. 이 사람 앞에. 근데 그거를 부인은 마지막 황제에서 항상 뭘 하지 못하고 하는 걸 자기가 독백을 해버리면 망하잖아요. 영화가. 이걸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문이 팡 닫히고 열어줘 하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이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작법에서 쓰는 용어가 또 있어요. 이게 관련된 걸로 보여주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설명하기와 보여주기라는 두 가지가 다른데 설명하기는 주자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하는 걸 말로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일화로 보여주는 거. 일화로 하거나 객관적 상관물을 끄집어내서 뭔가 이 사물에 대한 걸 보여주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 사람이 나오는 거죠. 다스베이다. 그렇습니다. 아폴로. 함부로 말하는 소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약간 게임에서 나오는 NPC처럼 사실 NPC보다 훨씬 더 이 사람들이 입체적인 인물이면 더 재밌어지는데 그렇게 뭔가를 보여주면서 주인공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나는 건데 제가 로키에 되게 전 로키를 볼 때마다 울어요. 아, 네. 에이드리온! 네, 죄송합니다. 그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하고 정말 싶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봤었는데 고등학교 때 볼 때마다 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또 울었어요. 아. 네. 그래서 야 이거 뭐가 있다 여기에. 근데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객관적 상관물 보여주기에 되게 그 흡입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이런 장면이 있어요. 로키가 이제 아 이제 나도 열심히 싸워야지 훈련을 시작하는 장면이. 맨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고 네. 달걀을 생 달걀을 다섯 개를 깝니다. 네. 그걸 이렇게 마셔요. 근데 느글느글하겠네요. 그쵸. 그 지점이 저는 약간 뭔가 이렇게 몰입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말씀을 네. 그러니까 뭔가 난 이제 내가 내 앞에 닥친 어떤 도전 과제를 이제 나 수행하겠어. 일종의 다짐인 거죠. 네네네. 근데 그게 달걀 다섯 개의 느글느글함이 약간 전 그때 관객을 몰입하는 그 포인트가 아니었나. 과한 중요한 지점. 과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이 알을 깬다라는 행동 자체도 혹은 그 물건도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의미가 있죠. 네. 난 지금 알을 깨고 있어. 뭔가 은유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메타포는 사실 남발하면 싸구려가 된다는 말을 많이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남발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왜 넣었을까 처음엔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네, 되게 고도의 테크닉이었거나 아니면 정말 경험에서 나온 거거나. 제가 여기서 좀 말 길게 해도 아 길게 해주십시오. 예, 제발. 아우 좀 제발 이야기하겠습니다. 매번 맨날 이상하게 중얼중얼중얼 해가지고. 아닙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중심축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 아니고 중심축은 저희 개그라고 해야죠.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 아까 덕파이팅 말씀도 하셨지만 루키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조금 다르지만 내면의 갈등은 조금 적고 외부의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덕파이팅의 권투 만화잖아요. 하지메의 일보, 처음의 일보 이제 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구조로 초밥왕이 있어요. 비슷한 초밥왕.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리 대결이고 권투 대결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이야기들을 끌고 가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로키와 같은 일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3장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수십 권을. 그렇죠. 그러니까 시리즈물 시작할 때 일장이 제일 중요한 게
뒤에 수십 권, 백 권 넘어가게 이어지는 2장 3장, 2장 3장, 2장 3장이 힘을 가지려면 1장에서 확실하게 줘야 돼요. 맞습니다. 확실하게 이걸 매겨야 돼요. 근데 이 구성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 오늘 몇 번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등가교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로키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폴로 앞에서 꿋꿋하게 맞서서 지지 않고 버티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뭔가 나는 해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뭔가를 지불을 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얻었어요, 로키가. 근데 이 끝내준 걸 얻으려면은 뭔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양쪽이 아다이가 안 맞으면은 보는 사람들이 에이 그게 뭐야. 아. 그게 되는 거예요. 몰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무명의 복서인 로키가 갑자기 노력을 지불을 했더니 생고생을 지불을 해서 나중에 얻어냈는데 그게 아폴로를 꺾고 세계 챔피언이 된 거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너무 했네. 그렇죠. 하면서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고생을 하고 얻어냈는데 아폴로한테 2D 맞고 진다. 그러면 이건 좀 아 이것도 너무 했네. 그러면서 2, 3가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을 맞춰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불하는 거는 고생, 시련, 노력. 그리고 얻는 거는 극복이에요. 극복도는 극복. 자기가 뭔가 해내고 싶은 것. 새로운 자아. 그림자를 꺾는 거죠. 그렇죠. 이종권 작가님 말씀대로 하면 자기의 그림자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노력의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밌는데. 네. 그 노력 또는 고통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강한 동기예요. 그렇죠. 처음에 그걸 왜 하는가를 잘 심어줘야 되죠. 네.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그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네. 동기와 노력도 같은 가격이어야 돼요. 맞습니다. 아주 큰 동기가 왔는데 노력을 별로 안 하면 이 독자들은 이 몰입이 깨지게 되고요. 그렇죠. 작은 동기가 왔는데 겁나 노력을 한다. 이것도 이상한 거기 때문에 몰입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키에는 잘 안 나오지만은 초밥왕이나 더 파이팅에 잘 나오는 거는 노력과 고생을 통해서 얻어내는 필살기입니다. 지식. 그 허리케인 조에서는 크로스 카운터를 기술이 얻어내고 펀치 드렁크도 얻고. 맞습니다. 쿵우보의 침미도 약간 그런 구조였던 거 같아요. 쿵우보의 침미는 전형적인 예고야. 저는 그 과정을 왜 그렇게 주목을 했었냐면 제가 지식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이분에다가 지식을 넣으면 이렇게 재밌겠구나 하는 거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등가교환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느냐. 처음에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종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장에서 이 사람이 갈까 말까 에라 가자 하는 게 1장입니다. 갈까 말까 에라 가자 해서 이제 스로스월드 가디언, 그러니까 관문 수호자나 멘토나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갈까 말까 해서 막기도 하고 가라고 등을 떠밀거나 보글러 표현을 빼면 엉덩이를 걷어차는 그렇게 해서 문간을 넘어가게 해주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갈까 말까 에라 가자 하고서 가서 도전자의 위치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 나오는 게 계속 교환입니다. 맞습니다. 뭐에 대한 교환이냐면 일장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여줘요. 무슨 자원이냐? 동기예요. 동기. 그래서 동기가 커야 돼요. 이 동기가 크면은 이 동기와 같은 값으로 노력을 삽니다. 또 노력 또는 고통을 사요. 동기를 노력 고통하고 맞바꿔요. 그리고 그 고통을 다시 필살기와 맞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필살기를 승리와 맞바꾸게 되는 거죠. 이 교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와 노력, 동기를 보여주는, 그쵸. 동기를 보여주는 것이 1장이 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2장의 초반부가 그 동기와 맞바꾸는 고통이죠. 그쵸. 2장의 중후반부가 필살기와 맞바꾸는 기간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필살기를 얻게 되는 거에서 2장이 끝나는 네.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필살기와 승리를 맞바꾸는 게 3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리즈가 안 망했다. 계속 간다. 그러면은 다시 2장으로 돌아가서 다음 도전자가 나오고 여기서 약간 조금 더 큰 동기를 보여준 다음에 근데 동기는 기본적인 동기는 같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노력을 시작을 하고 그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노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노력은 고통이잖아요. 노력은 고통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통스럽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계란. 계란처럼 몸으로 느끼는 고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란. 깨진다. 아니요, 그거보다 느글느글하다. 아, 계란, 그럼. 아, 정말 더럽겠다. 정말 불편하겠다. 하기 싫은 무언가, 먹기 싫은 무언가를. 그러니까 이거를 치환을 해서, 그러니까 그거죠. 주인공이 승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끝! 하면은 아무도 공감을 못해요. 맞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진짜 그 예능 프로에서 고생시키는 것 같은 그런 실감이 나는 맞아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초밥방에서 보이는 건 뭐냐면은 슈타가 손에 칼자국이 잔뜩 난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피곤해가지고 고라 떨어지는 거나 진땀 흘리거나 열이 갑자기 막 엄청 치솟는다거나 이거는 독자들이 알 수 있는 고통이에요. 실감을 주는 거죠. 그렇죠. 독자들이 평소에 겪어봤을 만한 또는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고통을 넣어줘야 되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팔도 잘리는 거고 이제. 뭐 그 예를 들면 원티드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2장에서 주인공이 동기와 맞바꾼 노력과 고통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실제로 얻어맞는 그쵸? 과정의 훈련이 매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아 끔찍하죠. 그거 보고 있으면. 나중에 결국 그 얻어맞다가 의자가 뽑혀서 넘어질 정도가 될 정도까지 그렇게 체감하는 것으로 주는 게 되게 많은 경우인데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본편 후반부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화 장편 만화의 경우에 1장을 강력히 세팅한 다음 2, 3장을 반복한다고 하셨잖아요. 최근에는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1장을 반복해서 다시 나오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예를 리부팅이죠. 들면 리부트가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아니 말하자면 그렇죠. 아 그렇죠. 1장 동기의 리부트가 나오는 경우가 더 파이팅 같은 경우에 1장에서 강해지고 싶다라는 동기로 큰 초기 관성을 줍니다. 2장, 3장을 반복하면서 이겨나가죠. 필살기를 가젤 펀치도 얻고 댐프시롤 좀 치고 간장치기도 얻고 다 얻습니다. 그러다가 챔피언이 되는 시점에서 1장을 다시 반복해요. 1장 처음에 1장에서 나왔던 복싱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충족이 돼버렸어요. 챔피언이 됐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동기를 탑재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랭킹 1위와 챔피언이 다른 점이 뭔지 아냐?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을 쓴다는 레벨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일보가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동기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권 가까이 갔을 때 다시 동기를 심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얻게 되는 게 댐프시롤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 만화가 참 좋은 점이 장편으로 가면 2장 3장을 반복해서 무의미한 에스컬레이팅이라고 하죠. 무의미하게 계속 강해지는 점만 나오다가 필요하면 주인공의 가장 깊은 동기를 다시 재설정할 수도 있다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로키에도 나오잖아요. 로키 시리즈에도. 그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은 주인공의 친구 중에 하나를 죽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멘토를 죽이거나. 네, 멘토 스승의 복수나 그렇죠.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스승이 죽고 복수를 해요. 맞습니다. 바람의 검심이 한번 그거 하려고 여주인공을 그렇죠. 죽였다가 살렸죠. 사람들이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살렸죠. 그러니까 이게 등가가 돼야 돼. 거기서 여주인공을 죽여버리면은 너무 이게 맞습니다. 큰 지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히코세이즈로 스승을 죽이기엔 너무 세고요. 그렇죠. 그 어릴 적에 봤던 거죠. 충격 뭐지 이제 충격 중에 하나가 그 드래곤볼에서. 네. 천하제일 무도도에 끝났는데 진가지로 갔다가 크리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친구 죽이는 거 많이 써먹어요. 네, 근데 이게 앞뒤 다 잘라먹고 죽어있지 거기에 설명이 이제 붙어버리니까 당시에도 뭔가 좀 억지스럽지만 너무 좀 충격은 안 있고 아 피콜로 대망이 처음 등장할 그렇죠. 때 그 부하한테 죽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살아난다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그렇죠. 정말 크리링이 죽어서 나중까지 오공이 팔에다 크리링 문신 새기고 너를 잊지 않겠어 그러고 하면 이제 만화가 좀 너무 지불한 게 크잖아요. 그렇죠. 자, 현재 로키를 통해서 극복의 플롯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오고 계셨는데요. 아폴로가 죽고 드라고하고 싸우죠. 그 극복의 플롯에서 지금 핵심은 극복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권혁수 작가님이 가져오셨으니까 좀 더 질문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를 해보자면 극복을 한다는 건 극복할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굳이 뭐 승리나 뭐 도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림자의 네. 포인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어두움과 자괴감, 뭐 갈등을 극복해낸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극복이라는 말을 썼고 아까 등가교연 같은 부분은 사실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는 더 설명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보다. 그렇다고도 네.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극복을 효과적으로 몰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등가 교환이 상당히 세련되게 연출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그게 참 힘들더라. 내가 네. 좋아하지만, 네네. 좋아하는 플롯이지만, 따라하긴 힘들다. 라는 저의 총평입니다. 네. 그렇다면 네. 그 극복할 대상이 존재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인 경우가 지금 로키에서 나오는 경우고 그렇죠. 그걸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왜 저희 첫 번째 시간 때도 정리를 한번 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원하지만 얻기가 쉽지 않아야 이 얘기는 가니까 맞습니다. 극복할 대상이 있고 그걸 극복하는 게 쉽지 않고
다시 등가교환으로 돌아오면 쉽지 않은데 하려면 동기가 필요한데 로키는 아폴로 크리드에게 도전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뭔가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나요? 제가 극복이라는 플롯에서 생각하는 동기는 열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키의 경우에? 그렇죠. 이거는 뭐 외부의 어떤 뭐 욕망 네. 뭐라기보다는 내면의 정말 깊은 결핍, 열등감에서 오히려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게 플롯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은 다른 자기가 되는 거죠. 다른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종범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떨어내고 또는 그림자와 화해함으로써 다른 자기가 되는 거죠. 아까 이종범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알을 깨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가 매회 다른 이름을 가진 플롯들을 갖고 왔지만 사실 플롯이라는 것은 어쩌면 결국은 하나의 똑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극복의 플롯을 또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기 내면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싫은 면, 자기 자신의 어두움, 네. 그림자 이것을 자기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플롯화하면 극복의 플롯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쵸. 여기 로키에도 나오고 더 파이팅에도 나오고 초밥왕에도 나오고 예. 스타워즈에도 나오고 친미에도 나오고 친미에도 나오고 예. 아주 많은 이야기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희는 하나의 작품을 네 명의 작가가 네 개의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플롯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점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플롯이라는 개념의 핵심 정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이야기의 구조는 다 똑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다음번 시간에 제가 가져올 플롯도 오늘 한 이야기와 붙여서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겠죠. 그렇죠. 예고해 주시는 건가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야, 오늘도 예상대로 짧으면 어떡하나라는 기우를 가지고 있었으나 네. 차고 넘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상 깊었던 게 같은 로키 영화를 두고 봤는데 왜 난 다른 영화를 본 것 같지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키 내면의 뭔가 갈등보다는 이제 이 아폴로와의 싸움에 전도 좀 치중을 했었는데 네네. 아 이걸 또 이렇게 또 만화를 볼 수 있구나. 근데 로키가 이제 2-3로 가면서는 점점 바깥의 갈등에 치중을 하면서 네. 아마 2-3의 이미지가 더 많이 남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극복의 이미지를 좀 많이 받았던 거는 이제 로키 발보아에서 네. 거기서 이제 나이 먹고 이제 힘들어하는 로키가 재기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제 많은 이제 뭐 물리적 심리적 뭐 그런 데서 좀 더 이제 뭐 이제 극복의 이런 그림자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2-3로 넘어가면 저는 플롯은 도전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극복이라기보다는 네네. 그래서 복수의 느낌도 있거든요. 네네. 자 이제 궁극의 플롯 네 번째 시간 세 번째 플롯 극복의 플롯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언제나 저희가 정리를 할 때가 되면 아쉬워요. 이 얘기 내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변주의 형식으로 계속 매 회마다 약간씩 겹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치 모자이크나 퍼즐의 한 조각씩을 더듬는 것처럼 저희와 함께 플롯이라는 형태 혹은 이야기의 어떤 궁극의 모습을 추적해 나가는 즐거움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극복의 플롯 얘기해봤고요. 극복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최성원 배우님이 네. 나 이제 일일이 반응도 못하겠어요. BGM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잘 안 된 것 같아요. 다음 코너서 코너는 이번 달의 컨텐츠 우리 네 명의 작가가 지난번 녹음을 한 이후에 어떤 컨텐츠를 즐겨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로키를 중심으로 극복의 플롯 얘기를 했고요. 다음 코너 가죠. 계란 이번 달의 컨텐츠는 뭘 즐기고 오셨나요? 저는 유승길 작가님입니다. 네. 예. 저는 그 콘도티에르라는 보드게임을 즐겼거든요. 보드게임? 네. 어떤 게임이냐면은 그 콘도티에르가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용병대장이라는 뜻이던데 그 삼국지처럼 네.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이제 땅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거기를 이제 한 전투를 거듭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게임인데 카드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최종 승리하는 사람은 한 전투에서 승리할 게 아니라 카드 분배를 잘 해가지고
전장 전체를 봐야 돼요. 어, 그러니까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종범 작가님이 그 위쳐3를 많이 해서 네. 익숙할 텐데, 그 괜트라는 카드 게임이 있어요. 네. 그 괜트가 두 판, 세 판을 거듭하는데, 첫 판에 올인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판 망해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게임은 이 전장 전체를 봐야 되고, 그리고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 플레이어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협잡과 대연정이 가능해가지고 가령 한 명에게 카드를 다 써버리게 하고 두 명은 협잡으로 이 땅과 저 땅을 서로 이간하고 나눠먹고 그런 게 가능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게임이 다 그래가지고 삼국지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시겠네요. 예. 요즘 보드 게임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렇죠. 모노폴리가 의상하는 그런 친구 읽기 게임이죠. 다른 분들은 보드 게임 좋아하시나요? 아, 저 엄청 좋아하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보드 게임 만들고 싶어가지고요. 뭐 주로 하십니까? 저는 그 집에서 애기 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태블릿으로 다운 받아가지고 많이 하는데 도미니언 많이 했고요. 도미니언 진짜 걸작이죠, 걸작. 어센션도 좀 비슷하게 네. 덱빌딩 게임이라서 많이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플렌더를 굉장히 잘한다는 스플렌더 편을. 재밌죠. 스플렌더 전 잘 모르겠는데 저 보고 되게 고수라고들 하더라고요. 아, 이거 흘리시는 것 같은데. 아, 전 잘 모르겠는데. 그 팬더믹 이것도 팬데믹. 아, 팬데믹. 예, 예, 이거를 그 아이폰으로 받아서 했는데 팬데믹도. 다운돼요. 예, 네. 네, 근데 이 혼자 사다 보니까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팬데믹 그게 AI가 좀 쉽게 돼 있어요. 네네. 그 제가 최근에 제일 최고로 치는 게임은 테라 미스티카라는 보드 게임인데 이거 좀 어려워가지고. 네. 근데 신비의 땅이군요. 테라 네, 미스티카. 맞습니다. 테라 미스티카. 라틴어죠 그게. 네. 근데 아, 세상에. 가장 신선한 보드 게임 그거였어요. 보드 게임은 기본적으로 서로 경쟁하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겪었던 협동 게임. 네 명이서 한다 그러면 네 명이서 모두 협동을 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있어요. 팬데믹도 협동 게임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한합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한합. 아, 네. 한합이라는 보드 게임도 그 카드로 되어 있는데 참여하는 전원이 정말 잘 협력을 해야지 그 목표로 세운 공통의 점수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보드 게임 좋은 거 하고 오셨네요. 그렇죠. 다른 분은 또 어떤 컨텐츠를 즐기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일단 보드게임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전 보드게임을 전혀 모르는구나. 어떤 한 개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카탄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저는 뭐 부루마블. 부루마블. 어, 좋죠. 부루마블 좋죠. 보드게임 게임 뭐. 네. 바이블. 바이블이죠. 부루마블을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부루마블을 네. 씨앗은행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나온 지폐로 하면 그렇게 되겠다고. 아,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범죄 영역이죠. 네. 서울을 네, 가진 자가 공력을 빼고 제가 즐긴 컨텐츠는요 일단 저는 플스 얘기인데요 당연하겠죠 네, 뭐 GTA 뭐 호라이즌 제로던 뭐 여러 가지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 라스트 오브 어스도 해봤고요 네. 네.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거는 저는 와치독스였던 것 같습니다 어, 어땠어요? 일단 제가 지금 해킹 소재로 만화를 그리고 있어서 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 약간 샌프란시스코에 실제로 돌아다니는 기분도 좀 들고 어, 미션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이제 내가 미션을 수행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거기 돌아다녀도 되고 기본적으로 오픈월드죠? 그렇죠 오픈월드인데 전 오픈월드를 처음 해봐가지고 네. 일단 오픈월드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고 이게 언제까지 재밌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끝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와치독스 1은 제가 약간 네. 하다가 실망해서 중간에 관뒀는데 네. 2는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괜히 또 하고 싶네요. 아 근데 이종범 작가님과는 좀 전 약간 그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재밌어하는 부분을 재밌어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재미를 느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예요. 잘 만든 게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의 그래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즐긴 최근에 즐기고 있는 콘텐츠는 예, 마치독스 2입니다. 네. 그 김태원 작가님은요? 저는 요즘에 계속 집에서 애만 보고 있다가 저희 마님이 드디어 너도 좀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도 하고 좀 배우고 그런 게 좋지 않겠니? 아이고야. 하고 윤호를 해주셔서 아, 네.
주말에 이제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거의 그 지금 작업을 보통 라돌 지점토로 그러니까 클레이 석분 점토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새로운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스컬피 가지고 만들고 이거를 복제를 하는 거를 연구를 해보고 있어요. 원형사의 길로 가시는군요. 아, 뭐 원형사를 할 정도로 섬세한 그거를 할 건 아닌데요. 그럼 레진 성형해서 이제 복제하는 건가요? 그거 이제 해보려고. 게러지 키트로. 이제 네. 상품화가 되겠는데요. 아니요. 본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만나고요. 손이 그렇게 고운 편은 아니라서 이제 그런 쪽 좀 해보고 또 지금까지 클레이 작업했던 거는 좀 VR로 인터넷에 올리는 거를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3D 스캔 해가지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이폰으로 촬영이 가능해요. 네. 360도 돌아가게 해서. 아~ 야 멋진데요.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취향도 굉장히 그 우주적이에요. 아니요. 그리고 또 아주 그리고 되게 야심찬 계획을 하나 하고 있는데 야심차 봅시다. 예, 정말로 야심찬 계획을 하나 하고 있는데 개그를 연구해서 네. 실망한 느낌이 지금. 네, 개그의 비법을 전부 저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개그에 뛰어난 작가들의 책을 쌓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보내고 계시네요. 예. 잘 들었고요. 그냥. 다음번에 막 아유 이렇게까지 웃겨질 줄 몰랐어요 그러실 거예요 아마 이제. 네. 기대하겠습니다. 새로운 팟캐스트 하나 만드십시오. 개그 연구 해가지고 야망 야심 넘치는 개그 팟캐스트 하나 만드시고요.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고요. 예. 제가 즐기고 콘텐츠는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을 최근에 읽고 있는데 그 책 대학교 시절 은사님이신 심리학과 교수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이 책이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 친부 토막살해범이었던 이은석 씨. 이 책 봤어요. 네네네. 그 이은석 씨 한 명을 굉장히 심도 깊게 파고 들어간 분석서예요. 대중서로 쓰여졌지만 여전히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모님의 어린 시절까지 갑니다. 피해자였던 부와 모의 어린 시절까지 가서 심리적으로 연대기를 쓰는 작업을 해요.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특정한 대상을 종적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대 2위까지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쫙 따라오면서 어떻게 현재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를 마치 부검하듯이 따라가는 그런 종류의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은석이란 그 가해자, 범죄자 를 이렇게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뭐라고 할까요? 심리적 부검이라고 하기에는 아니죠. 왜냐면 이은석 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죠. 이은석 씨가 자살을 한 게 아니니까 심리적 부검 아닌데 그 용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프로파일링. 아 프로파일링이랑 다르죠. 약간 다른데 아무튼 용어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심리 대중을 위해서 쓰인 심리 서적입니다. 아동 학대라는 컨셉으로 깊게 들어갔고요. 아동학대라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괴물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심리적인 추적에 대한 책.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최근에 읽은 책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수클리볼드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콜럼바인 고교에서 동급생들 쏴 죽인 사람의 엄마인데 이 경우는 아동학대가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된 경우. 맞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로 적혀 있죠. 케빈에 대하여 보면은 이제 활을 가지고 동급생들을 무차별 사륙했던 한 학생의 엄마 입장에서 영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다른 그런 종류의 작품이나 컨텐츠에 제가 좀 관심이 많다 보니 제 닥터 프로스트 시즌 4 관련해가지고 취재를 하다가 동료 작가가 읽고 있는 걸 보고 읽게 된 책인데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 한번 팟캐스트 들어보신 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고요. 절판됐기 때문에 중고로 팔고 있습니다. 벌써 그냥 마음이 어둡네요.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로키를 중심으로 한 극복의 플로 권혁주 작가님께서 가져오신 본편과 이번 달의 컨텐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라고 말하기에 민망하네요. 몇몇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많이 쌓이면 저희가 한 분 한 분의 댓글 성의 있게 읽으면서 저희들의 응답을 육성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네. 지금도 댓글 다 일일이 달아주고 계시죠? 지금 제가 이제 그 글로 댓글을 달고 있는데 조만간에 어느 이상 쌓이면 조만간 있을 방송에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도 함께 읽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성의 있는 각 패널 분들의
응답도 함께 말해보도록 하죠. 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컨텐츠스쿨에서 만드는 CKMC 팟캐스트 작법 이야기 궁극의 플롯,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잘 녹음을 해봤고요. 시간 관계상 참여하신 패널 분들의 소감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죠?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플롯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창작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